전에 하트하트 재단이 개최한 어린이 합창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각 지역 대회에서 수상한 우승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합창 실력을 발휘할 겸 나들이길에 나섰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의 즐거운 서울 나들이 함께 따라가 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속에서 뛰놀며 꾸밈 없는 미소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합창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시작했다. 1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서 1등 해가지고 서울 가고 싶어요. 합창대회에서 기쁨의 승리를 맛보고 눈물을 훔치며 감격했던 순간들. 그 무대를 발판 삼아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 이번 여정은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전해줄까?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교회. 주차장으로 하나 둘씩 들어오는 대형 버스. 충청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이라는데. 청주야! 성주야! 진성이요! 앞에 드림지어 가동센터. 저희 이번 하트하트 합창 페스티벌은 3개 지역에서 경선을 통해서 우승한 아이들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무대에서 아이들이 함께 동참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또 아이들한테 꿈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열린 하트 어린이 합창대회. 성가 합창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축된 정서에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가 기획됐다. 대회 후 아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태우수상 받아서 기분 진짜 좋았어요. 아이들은 똑같아요. 그 1등을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아이들 스스로가 뭘 해냈다는 그 기쁨과 다음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울 간다고. 그래서 더 즐겁게 찬양하고. 아이들이 합창대회 끝나고 엄청 좋아했고요. 이제 합창에 대해서 완전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고 스스로 잘하고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서울 시내로 나왔다. 서울에서 가장 보고 싶은 고백이 하나, 둘, 셋, 유천민이! 서울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 청와대요. 아, 우리 이모요. 대부분 서울 나들이가 처음인 아이들. 처음 보는 서울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할 뿐. TV에서 보던 건데 실제로 보니까 멋있어요. 드디어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 한 피자 업체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맛있는 피자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피자 파티가 열릴 장소. 형형색색의 샐러드바까지 세팅 완료. 얘들아, 맛있겠지? 다야, 뭐가 제일 먹고 싶어? 피자! 기다리던 피자 도착. 입에 한입 가득 베어무는데 과연 그 맛은? 상상 했던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한테 이런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와가지고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상의한 끝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기꺼이 이거를 호쾌히 받아들였고요. 앞으로도 어린아이들한테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고. 갑자기 아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다. 바로바로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도우쇼. TV에서나 봤던 신기한 풍경.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묘기에 환호성이 저절로 나온다. 아, 끝내줬어요. 아주 짱이었어요. 아, 너무 신기했어요. 맛있는 피자도 먹었고요. 이제 숙소 가서 편히 쉬었다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이들이 내일 합창대회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숙소에도 밤이 찾아왔다. 공산 지역과 앞에 드림 친구들이 같은 방을 쓰게 됐다. 어색한 것도 잠시 팔씨름 대결을 펼치는데 과연 그 승자는 앞에 드림 팀의 승리. 승자는 기쁘지만 패자는 아쉽기만 하다. 두 명은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 뒤에 한 명은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작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공산적 친구들. 공산! 공산! 시작! 작전으로 무장한 공산 지역과 철학으로 승부하는 앞에 드림의 닭싸움 대결. 이번엔 어느 팀이 승리일까? 공산 지역의 압도적인 승리.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밤은 깊어간다. 다음 날 아침. 이곳이 합창 페스티벌이 열릴 장소. 조명을 만지고 현수막을 올리는 등 무대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어느새 모두 단복을 갈아입고 리허설을 기다리는 아이들. 지금부터 리허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때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세 번째로 자리를 첫줄이 잡아주세요. 리허설이 시작됐다. 그동안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한 걸까? 떨지도 않고 잘한다.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조금 더 연습시킬 걸 잘못했어.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은 안 되네 저게. 나름 연습시켰는데요. 어쨌든 은혜 받아요. 아멘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새 객석이 가득 차고 아이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하나학교 재단의 하토리 합창 페스티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된 하트 어린이 합창 페스티벌.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충북 지역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청주에서 온 푸른꿈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친구들의 생기발랄한 무대. 객석에도 좋은 에너지를 전해준다. 언제부터 입었어? 옛날부터요? 옛날부터? 호성아, 호성아! 선생님 먼저 솔로 시작할 때 선생님 봐. 응? 이번에 새로 솔로를 맡은 호성이. 네, 긴장은 되긴 하지만 이제 자신감은 있어요.
드디어 봉산 지역의 차례. 긴장하는 모습마저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여 드려요. 봉산 지역의 은혜로운 합창이 끝나고 다 함께 무대 뒤로 모인 아이들. 바로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데. 아, 단체 있다가 합창 연습 있어. 합창 있잖아. 야곱의 축복이요. 같이 다 같이 뭐 합창 있어요. 누가 이러고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준비하며 읽어낸 오늘의 값진 무대.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이 지금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한다.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 친구들 간에서 계속 우정을 쌓아가고 또 교회와의 관계도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합창하고 싶어요. 이번 합창을 하고요. 합창단을 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애들이 힘든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 하모니를 이루면서 밝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모두 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합창이라는 콘텐츠가 좋은 통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서 내년에는 더욱더 아이들의 이 사업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서울나들이는 더없이 즐거운 추억이 될 텐데요. 더 큰 무대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도 무척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더 크고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하며 이 땅의 귀한 인재로 성장해가길 기대하겠습니다.